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강하천들이 발달되어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는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철새들의 소식에 유리한 습지들이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조선동의 유난의 성전만 기슭과 바닷자리 호수인 하포, 금야강과 독지강 하구의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금야의 숲지들은 지역과 대륙을 오고 가는 철새들의 중요한 소식지로 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국가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사회적 관심이 계속 높아지는 속에 금야의 습지들은 물 자원과 생물 다양성이 원만히 보존되어 백수십 종의 물새들을 포함한 200여 종에 달하는 새들의 서식지로 되고 있으며 습지들에서 서식하는 새들의 종과 마리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푸른 물결 출렁이는 드넓은 호수와 강하고 아늑한 갈바, 무연한 논벌 등 다양한 유형의 생태계들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자연 경관을 이루고 있는 금야의 습지들에서는 해마다 200여 종의 새들을 계절에 따라 수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조선 동해로 흘러드는 금야강과 독지강의 하류 일대는 물새들이 서식하는 데 매우 유리한 지역입니다. 2000여 정도의 면적을 가진 이 지역은 늑과 진펄, 갈밭과 논벌, 소금밭, 그리고 바다 유난 수욕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습지들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잉어, 붕어, 숭어 등 물고기류와 조개, 새우를 비롯한 수생동물 자원이 풍부하며 줄, 갈, 부두를 비롯한 식물 자원들도 매우 다양합니다. 주체 84, 1995년에 금야 철새 습지 보호구로 설정된 이 지역은 흰 두루미, 알락꼬리 마더요, 조새, 흰 죽지 오리를 비롯한 10여 종의 위협종 새들과 2만 마리 이상의 물새들이 정상적으로 서식하고 해마다 혹곤이, 큰 기러기, 큰 물닭 등 여러 종의 새들이 전 지구적 또는 지역적인 종별 마리수의 1% 이상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협종들인 흰두루미, 제두루미, 개두루미들이 봄, 가을철 이행 시기 정상적으로 도중 서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봄과 가을에는 조선동의 유난 습지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조새와 누른뺨 조새들이 관찰됐으며 알락꼬리 마더요와 큰 뒷뿌리더요, 마더요, 긴다리더요, 학더요, 긴꼬리더요, 청다리더요, 알락더요 등 더요류들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쇠기러기와 큰 기러기들도 무리지어 날아오곤 하는데 그 마리수는 국제적인 보호가치를 가집니다. 금야 철새 습지 보호구는 중요한 생물 다양성 지역으로서 동아시아 오세안주 철새 이동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철새들의 서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서 주체 107,
2018년에 동아시아 오세안주 철새 이동 경로망 대상지로 등록됐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12.5km에 4.3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진 바닷자리 호수인 하포는 사철 맑은 물이 출렁이고 물고기류와 적개류, 새우 등 수생생물이 많아 큰 거니, 헛거니, 오리류, 백로류 등 수십 종의 물새들에 있어서 리상적인 서식지로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봄과 가을이면 수십 종의 수천 마리에 달하는 물새들이 날아와 이 호수를 뒤덮곤 합니다. 금야의 바닷가 수역에서는 여러 종의 갈매기와 비오리류, 가마우지류, 흰부리 다마지, 검은 기러기, 흰뺨오리, 검은오리, 뿔롱병아리 등 많은 물새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습지 주변의 숲과 들들에서도 수십 종의 산새와 들새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본대수리도 금야의 숲지 주변에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철새들의 리상적인 사리터로 되고 있는 습지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는 사람들의 생활의 터전인 자연 환경을 보다 풍부하게 할 것입니다.